그렇게 짤로 만들어서 폰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숙지하라고 있는 뜻에서 만든 뭐짤 같긴 해요. 대체 이 어떤 머저리가 만든 짤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네, 또 나타났죠.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상도 찍는 것도 오랜만이고 여러분 뵈는 것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면 이 교복도 되게 오랜만에 입습니다. 호그와트 제그 포플포플 비둘기사 교복인데요. 이 호그와트 교복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입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또 해리포터 덕후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그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짤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막 인터넷에 많이 퍼집니다. 그렇죠? 일단 뭐 그거를 그렇게 짤로 만들어서 폰에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숙지하라고 있는 뜻에서 만든 뭐짤 같긴 해요. 뭐 취지는 좋을 수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앵무새 톡방에서도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요? 하면 이런 짤을 정말 이때다 싶고 막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한 사람이 그 짤들을 쭉 보고는 와, 전문가시다. 막 이렇게 리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게 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짤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겠죠? 그럼 진짜 문제는 뭐야? 그 짤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짤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봤던 짤은 이 짤이었습니다. 아마 앵무새랑 관련된 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을 보면은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아니 이걸 왜 먹으면 안 돼? 싶은 음식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대체 이 어떤 머저리가 만든 짤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또 짤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별로 그렇게 터무니가 없고, 그리고 이런 거짓 내용으로 초보 애조인 그리고 순진한 애조인들을 가르치려 들고 선동하려 들었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저로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물론 이번 시간도 앵무새 음식에 대한 헛소문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대체 어떤 머저리가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만들어진 짤의 내용을 바탕으로 앵무새 음식에 대한 헛소문을 제가 직접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요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긴 설명, 장황한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관계로 좀 자료 화면이나 이런 걸 딱히 없이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은 전형적인 가을에 먹는 과일이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감 좋아하고 특히 홍시도 되게 즐겨 먹는 편인데, 근데 이 짤에는 또뭔 감을 또 먹으면 안 된대. 앵무새들도 감 먹어도 돼요. 왜안 돼? 아무튼 감이 왜안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자면, 감은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감을 먹을 때 정말 달고 맛있는 감도 있지만, 딱 먹었을 때 되게 막 떫은 맛이 나는 감도 있잖아요. 막 되게 떨떠름하고 혀 뻣뻣해지는 것 같고 이런 맛. 그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에요, 탄닌은. 근데 이 탄닌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탄닌이란 성분이 장 운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사람은 탄닌 섭취를 조금 자제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 앵무새한테 먹이지 말라고 소화하기 문제 생긴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게 앵무새라고 할지라도 그게 앵무새한테 타격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감은 앵무새가 먹어도 되고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저도 앵무새랑 감 되게 나눠 먹고 했거든요. 얘네 똥 잘만 쌉니다. 감은요, 그냥 편하게 먹이시면 됩니다. 홍시도 먹어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리안 먹어보셨나요? 저는 아직 두리안을 먹어보진 못했는데, 특유의 강한 향이 되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입에 넣어서 먹어보면 굉장히 또 맛이 좋다고 하고, 그리고 여담으로 호랑이가 매우 좋아하는 과일로도 유명하죠. 근데 두리안은 맛있는 과일일진 모르겠지만 이게 그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 향이 있잖아. 아마 그향 때문에 뭐그 짤에다가 먹이지 말라고 한것 같은데, 완전 이건 본인 100% 뇌피셜이에요. 두리안은요, 앵무새가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독도 없고 그냥 냄새만 좀 그런 그냥 과일 특유의 향인 뿐이야. 그냥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두리안은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모르죠? 막상 먹여봤더니 또잘 먹을지도. 두리안은 전혀 문제가 되는 과일이 아닙니다. 앵무새가 먹이셔도 됩니다. 패스.
네, 마늘. 마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전형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늘이 안 되는 건 좋은데 왜 안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걸 제가 원래 뭐 가르쳐 드리는 유튜버기도 하고 저를 오프라인에서 앵무새 카페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많이 또 상담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리거든요. 어쨌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 마늘이 안 되는 이유는 마늘에 당연히 마늘에 있는 성분 때문이겠죠.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고기 먹을 때나 그냥 먹을 때나 마늘 생마늘 그냥 딱 먹으면 특유의 그 맵고 알싸한 맛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맛 때문에 먹는 거지. 그 성분이 그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성분이 바로 알리신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알리신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절히 먹어서 뭐 신장질환이나 이런 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분이 너무 과하면 사람한테도 안 좋고 새한테도 안 좋아요. 정말 극소량 먹으면 뭐 문제는 될 거는 절대 없겠지만 그걸 일일이 나누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또 누가 더 그렇게까지 계산하면서 먹이려고 하겠어. 그 알리신은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익힌 마늘, 정말 푹 익힌 마늘은 앵무새가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생강은 향이 되게 강한 뿌리 채소죠. 네, 채소라기보다는 약간 좀 향신료의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생강이 사실 그 정말 코를 찌를 정도의 향이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독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짤을 만든 사람이 향이 강하면 다 앵무새한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일단 아닙니다. 제가 어떤 머저리가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자기의 뇌피셜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앵무새는 생강을 먹어도 되나요? 답은 네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의외죠? 막 먹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소문이 퍼져 있는데 어? 뭐야? 되게 의외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생강하니까 생각난다. 진짜 그 장어 먹을 때 생강 같이 넣어가지고 쌈 싸가지고 먹으면 그 진짜 맛있는데. 아무튼 생강은요 앵무새가 먹어도 되는 음식이 맞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영양 성분이 되게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특히 생강은요 사람도 그렇지만 멀미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앵무새한테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앵무새 커뮤니티 같은 데서 얘기 들어보면 명절이 됐든 어디 여행을 가든 앵무새 차 태우고 갈 때 멀미 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오늘 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앵무새한테 멀미에 좋은 채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생강이고요. 하나가 상추예요. 다 먹으면 안 좋을 거라고 이 소문이 퍼진 채소죠? 아니요. 굉장히 둘 다 유익한 채소예요. 살짝 끓여가지고 생강차를 먹여주시면 멀미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뭐 차 타기 전에 조금씩 먹여도 좋고요. 차 탄 후에 먹여도 좋고요. 가끔씩 그냥 간식 개념으로 급여하시면 좋고요. 속이 좀 부대낄 수 있잖아. 장거리 이동한다 할 때 한 번씩 좀 진정하라는 의미에서 먹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그 절편이라고 하나요? 생강을 얇게 저며가지고 설탕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간식처럼 먹는 거 있어요. 생강 절편이라고 하나? 예, 그것도 한 번씩 같이 나눠 드셔도 괜찮아요. 알로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관엽식물로 이제 직접 관상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또 이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거에 재료로도 쓰이죠. 근데 이거를 앵무새가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알로에가 무슨 독이 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일단은 아닙니다. 알로에는 독이 있지 않고 그냥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알로에는요 먹어도 됩니다. 앵무새가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고 또 그 특유의 그 젤리 같은 느낌 때문에 앵무새에 따라서는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즐겨 먹고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알로에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짤을 만든 사람이 약간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뭘 착각을 했냐? 제가 봤을 때는 용설란이라는 식물이랑 헷갈린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제 일명 미국 알로에라고 유명한 식물이거든요. 생김새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로에랑 알로에베라가 용설란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알로에, 알로에베라 이런 거는 무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기도 하고 뭐 화장품 재료로도 쓰고 생과로 생과육으로도 팔고 그래서 그거 잘라다가 마사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용설란 같은 경우에는 독이 있는 식물이 맞아요. 그거는 사람이 먹는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못 먹으면 진짜 응급실 가서 위세척해야 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알로에는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피부, 장 건강에도 아주 도움이 돼요. 앵무새들한테는 털갈이를 시작하는 시기에 털갈이 직전하는 시기에 먹여주면 왜냐면 피부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니까 피부가 건강해야 털도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 맞춰서 급여를 잘 해주시면 오히려 앵무새한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로에 많이 먹이셔도 됩니다. 우유는 거의 사람 빼고 다 먹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동물한테 먹이는 게 거의 금기되다시피 한 식품입니다. 일단 우유도 당연히 먹이면 안 되는 식품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우유도 먹여도 되는 우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우유가 왜 먹이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유 속의 성분 때문이죠. 바로 젖당 성분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유당이라고도 하죠. 앵무새들은 이 유당, 젖당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몸에 없습니다. 앵무새는 젖을 먹는 동물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당 성분이 없는 우유를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병원 같은 데 가면 많이 팔죠? 반려동물용 우유 이런 거 많이 있잖아. 그리고 사람이 먹는 우유 중에도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을 위해 나온 유당제거우유, 락토프리 우유 이런 거 먹여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가끔 앵무새들 조금씩 나눠주는 편이에요. 사자성어 중에 곡학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한테 아첨하는 행동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학문을 굽힌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지식으로 세상한테 잘 보이려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짤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또 의외로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짓 정보로 사람들을 선동하려 하거나 가르치려 들고 자기가 전문가인 척 하려는 사람들이 앵무새 커뮤니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너무 많습니다. 좀 대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해. 진짜 너무해. 아무튼 제가 이런 짤들을 보면서 드는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짤을 만든 사람이 앵무새를 좋아하고 키워본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깊게 공부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전문가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로 짤이나 만들고 앉아있지. 아니 이런 사람이 앵무새 전문가 소리 듣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면 나는 뭐야? 나는 뭐 앵무새의 신이야? 근데 아무튼 이 짤의 내용이 지금 애조인들 사이에서는 무슨 필수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 짤의 내용이 정답이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 절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